아니 근데 저 문이 왜 이렇게 작지? 되게 작아. 천장도 낮고 약간. 네. 오늘은 조금 몸 상태 좋으니까 덤벨 가져가야겠다. 저걸로 호두 까먹는 거 아니죠? 덤벨. 어? 덤벨을 들고 등산해요? 최근에 그 코로나 네. 때문에 헬스클럽 문 닫아서 작년 여름 한 번. 저 사진 유명한 사진. 너무 좋아서 약간 빠졌어요. 저런 티셔츠를 입은 사람 같아요. 아, 뭐, 저 가짜 티셔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내가 오, 사려는 티. 그거 팔아야겠어요. 오, 몸이 완전. 근데 수염 진짜 잘 어울리신다. 야, 외국이다. 이게 국내가 맞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때 날씨 진짜 좋았어. 어우, 날씨 너무 좋은데. 공기 좋아. 어우. 체감온도 영하 8도인데 날씨 좋다고? 별로 안 추웠어요. 에이 춥네 추워. 아니 그거 바람 춥네. 때문에 머리. 아, 그래? 뜰까? 히터폰에 히터폰 들었어. 바람 때문에 추워. 머리. 추운 거 같은데? 온도 익숙해야 돼. 곧 시작하니까. 네, 선크림 발라야 돼. 선크림 발라야 돼. 핫핑 발라야 돼. 그쵸, 그쵸. 피부 안 좋대. Let's go. 오, 오. 여기서? 가만. 뭐. 와. 와. 그리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야. 주변에서 좀 놀라시지 않아요? 저렇게 그래서 약간 아침 아주 일찍 아 이런 시간에 갈 때 네, 그래서 거의 사람 없어요. 아, 아저씨만 네, 놀라요. 네.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멘탈 훈련 추가하는 거. 와. 우와 대박. 제가 덤벨 안 들고 가면. 캐브라맨 작가님들 못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이 거의 뛰는구나. 배려해 주신 거네. 안녕하세요. 놀라셨어. 놀라셨어. 미쳤다고. 이렇게 눈빛이 있었어요. 저한테. 네, 진짜 이유 있어요. 이거. 안 쳐다봐. 아, 이거 어떻게 안 쳐다봐. 안 쳐다볼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안 봤나. 벗으면. 면역이 약간 좋아지고 몸에 염증 같은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아드레날린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냥 멘탈 훈련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 염증이 내려가던가 그냥 쓰러지던가. 죽던가 살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날 도망가요. 극단적인 선택이야. 오, 날씨 좋다. 괜찮아요? 어떻게요? 근데 진짜 못 따라오시는구나. 아니 카메라를 들고 가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겠다. 원래 안 쉬어요. 근데 네. 야 그냥 평지가 뜨지가 않는구나. 아 내가 8kg만 들고 왔으니까. 저게 8kg예요? 2kg 가져왔어요. 되게 작아 보이지? 한 2kg 돼 보이는데? 그 스태프분들 속도 8kg. 맞출 수 있어. 8kg라고? 8kg만이니까 조금 가벼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서울에서 맨날 사니까 자연 연결 너무 없어요. 근데 맨날 너무 편하게 사니까 이 슈퍼 파워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돌아와요. 우리 사람들 잃어버린 슈퍼 파워. 방패를 하나 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어, 이렇게 여기다 딱 끼고. Let's go. Let's go. Let's go. 끝까지. 안 추웠어요? 진짜 그날 안 추웠어. 별로 안 추웠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니까 별로 안 추웠어요.
아, 이제 온 것 같다. 야, 오, 와, 진짜 아름답다.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카메라맨 때문에 솔직히 아마 40분 넘게? 그 혼자 가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25분 혼자 가면 난 근데 난 조금 더 높은 매봉산 갈 때 제일 빠른 시간은 42분이었어요.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 그 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냥 빠른 속도로. 와. 뛰는 거 아니고 근데 빠르게. 아, 뭔가 되게 아, 되게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잠깐. 아, 뭔가 이상해. 합성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면 저기 산 주인 같아 약간. 청룡산은 명령 청룡산이라 하여 푸른 용이 산허리를 뚫고 뚫고 나와 승천했다는 전설에 받침 두 개 들어가면 읽기가 좀 어렵죠. 예.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팔이 길어서 셀카 봉이 필요 없네요, 진짜. 어, 그냥 이렇게? 쭉 뻗어서 그냥 찍으면 되네. 진짜. 어, 오셨다. 아. 어? 사우나실이네? 어?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문 다 닫았잖아요. 지칠 때 따뜻하게 땀 나고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어, 저 들어. 저기 들어가 주실까요? 여기 다닐. 그러니까요. 저거 코로나 이후로 사신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저거 좋은 거 같아. 네. 되게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국산? 네, 국산. 한국. 코리아. 그 나무 향이. 예, 어, 어, 어. 향, 그것도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나무 담백나무. 네, 되게 좋아요. 와, 1분만 지나가는데 벌써 조금 땀 시작한다. 등산했으니까 좀 빡센 운동이라서 이제는 속도 줄여야 돼. 보통 사람들이 줄리안강 맨날 뭐 빡센 운동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 난 릴렉스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 멘탈 다 한 몸이야. 저 뒤에 등이지 머리 뒤에서 나온 빛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꽉 찼다. 우와. 이거 진짜 캡틴 아메리카 네. 튀어 나올 때 그때다. 어, 그쵸 그 전에 그죠. 캡슐 안에서 나올 때. 호흡하는 방법이에요. 공기가 다 내쉬고 배가 아무 공기 없이 계속 참아야 돼요. 저 근데 좀 아니 면 좁아 보이는데요? 좀 좁아. 어덜트 사이즈인데 나한테 좀 작아요. 병은 네. 그냥 어덜트가 아니니까. 네. 난 그냥 어덜트 아니고 난 슈퍼야죠. 맞지 맞지. 와 진짜 더워 보인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거 해야 돼요. 아 진짜 시원하겠다. 아, 완전 찬물로 샤워. 아 진짜 개운하겠다. 진짜 남자의 삶이다, 남자의 삶. 와. 남자의 삶. 한명 지졌다가 찬물로 막 뿌렸다가 그냥 막 알몸으로 산다고. 와, 진짜. 수면 너무 길어. 짐승 같다. 면도 가자. 두 달 만에 저거 미신 거예요? 어, 처음에 다듬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아파요. 아, 걸리는 아, 짧게 좀 자른 다음에 초벌, 초벌. 전, 후. 우와! 세상에. 반만 한 거야, 반만? 예. 전, 후, 전, 후. 아, 진짜. 여러 번 본 것 같아. 와, 애프터 스킨 다루고 싶다, 시스커. 이거, 이거. 애프터 쉐이브. 빡 쳐야 되는데. 아, 옷 입는다. 오, 진짜 잘생기셨다.
다른 사람 같다. 잘생기셨네요. 아니 옷이 어색해. 옷 입으니까 너무 이상해. 네, 이상해. 딴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옷 입으니까 오히려 이거 더 편해요. 그동안 안 부끄러웠는데 옷을 입으니까 더 부끄러워. 왜 이렇게 진짜요? 오, 음식 왔다. 음식 왔다. 국밥하고 보쌈. 국밥스. 아, 돼지국밥. 국밥 예, 저. 오, 맛있겠다. 나이스. 보쌈. 국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돼. 대박. 완전 뜨거워져. 예. 지금도 뚝배기도 있네, 형이. 예. 예. 진짜 한국 사람. 뱀. 밥. 얼큰하게. 어? 밥 한 네 그릇 먹어도 되겠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반만 먹었어요. 아. 어머머. 아이고 저동치에. 괜찮아요. 고기 많이 먹었어요. 아. 아 수육 많이 먹고. 네 수육 엄청 많이 먹고. 해산물은 조금. 맛있게 먹고. 아 맛있겠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우와. 아 등산하고 난 후에 국밥 진짜 좋아요. 아. 와 진짜 와. 먹을 줄 아신다. 대박. 진짜 맛있게 먹어. 아, 그지. 와, 저거를. 아. 그렇게 먹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죠. 아. 어? 지대로 아시네. 마지막 방울. 어? 아, 이렇게 맞아. 먹어야 되니까. 뭔가 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한 시밖에 안 됐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누가 여자친구? 아, 아 라떼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공부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아무튼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 이 정도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앞으로는 이 책으로. 아. 실망이에요. 왜요? 왜요? 왜? 네, 1번 생각해요. 아. 나 그 정도 어? 못해요? 아니요, 아니요. 넘버 원, 제일 비기너? 중급, 아, 중급. 그 정도, 어? 아, 인터미디엇. 예, 아, 중급, 오케이. 중급. 중급. 네. 뭐 언제부터 하신 건데? 사실 이거 거의 처음이에요. 아~ 난 한국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한글만 조금 배우고 수업에서 뭐 문법 이렇게 또가 이렇게 가르친 거 거의 없었어요. 좀 늘리고 싶어요, 네, 공부 아~ 실력이. 너무 잘 됐다. 네. 올해 목표? 좋다. 네, 올해 목표. 저희 한번 받아쓰기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네. 오케이. 자,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오케이. 우리나라 말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네. 오늘 안 되면 내일 최대. 변화가 너무 많아. 아기를 낳기 전에 감기가 다 나았어. 이따가 뵈요. 아, 아니에요. 똑같은 갑자기 웬일이야? 어려워. 오늘은 왠지. 이게 진급이구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새로 산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메고 왔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몇 개 틀린 것 같아요? 뭐 좀 많이 네, 몇 점인가? 좋아요. 그럼 제가 채점 해보겠습니다. 네. 아 떨린다. 아무튼 이거 1번은 아니고. 아휴. 이것도 아니고 아유. 이것도 맞고요. 오. 5대5. 되게 초조하고 있어. 아까 산에서 보던 그 얼굴이 아닌가요? 아까 면도하던 사람이 아니야. 자신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근데 옷을 벗으면 다시 표정이 변할 거야. 자신 있게. 아 내가 저런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 헐크네 헐크. 옷이 찢어져야지 이제. 지금 네. 조금 자신 감사가 감추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40점. 40점. 진짜 진심으로 그래. 속상한 것 같아. 틀려가지고. 근데 계속 중간 쓰는 거보다 말하는 것도. 그렇죠. 의미 있으면 네. 그 예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받침이 있으면. 여기. 아 이 어이? 네네네네. 아.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어이 아마. 정말 어려워. 맞춤법은 한국 사람 많이 틀려요. 되죠? 맞아요. 공부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하시고 또 오래되셨으니까. 오뎅 국물만 부탁합니다. 얼큰한 국밥 이거야. 특. 한번 이거 나발이고 안 돼. 한번 이거 나발이고. 저때 진짜 귀여웠는데. 근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또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왜?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나 아직 100% 표현할 수 없어요.
요즘 뭐 모델만 아니라 좀 다른 뭐 활동하고 있어서 뭐 연기도, 연기도 해야 되니까 나한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아, 형도 슈퍼덜트가 아니구나. 한계가 있구나. 아, 그럼요. 무조건 형은 리밋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 아니요, 아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인생. 아, 근데 저 멘트가 조금 아, 너무 좋았어. 멘트가 너무 완벽했어요. 아. 운동처럼 뇌가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줄여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럼 예. 이제 한국어를 그 옷 벗고 하는 트레이닝처럼 그러니까